도로를 뜯어내는 도시의 상하수도 관로공사. 한번 시작하면 소음에 또 교통마비까지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제천 시가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서 시가지에서 관로공사를 벌였는데 황당하게도 엉뚱한 곳을 뜯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가 질비한 제천의 시가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겠다며 도로 일부를 뜯어냈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150여 미터 구간도 철거를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진행하다 잠정 중단된 상태. 불과 3년 전새 관로로 교체된 구간이었는데 땅을 파고 나서야 이걸 안 것입니다. 연구관은 옛날에 우수 공사를 했는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교체가 돼 있어갖고 저희가 작업 진단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걷어내기 위해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쓸데없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오래가지고 또 다 파쇄끼고 막 지장 있죠. 막 이것저것 뚝 날아 그냥 날이지. 제천시가 불과 3년 전 사업도 기억 못하고 해당 구간에 공사를 발주한 탓입니다. 사업비 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상수도관 교체 구간은 모두 811m.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을 댄 200여 미터 구간에서 중복 공사가 확인된 것입니다. 3년 전 공사 완료 구간 일부가 관로 평면도에서 누락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곳곳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연 실수가 이렇게 돼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조심해서. 엉뚱한 공사로 망신을 산 제천시는 뒤늦게 나머지 구간에 대해 중복 공사 여부를 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